안녕하세요. 방문각 스파르타로 합격한 김준혜입니다. 7개월 공부했습니다. 일반 행정직 합격했습니다. 뽑는 인원이 가장 많기도 했고 진입장벽이 가장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뿌듯했고 발령 받을 때까지 후회 없이 놀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셨고 친척분들에게도 엄청 자랑하셨습니다. 너무 대단하고 부럽다. 평균 93점입니다. 그날 할 공부를 미루지 않고 했기 때문입니다. 노량진 실강을 알아보던 중 방문강 스파르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시생이라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걸 질문하면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던 게 가장 기억이 납니다. 6시 반에 기상했습니다. 11시에 취침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많이 잤습니다. 끝까지 끝나고 한 번 마셨습니다. 했습니다. 하고 있다면 계속 하시고 안 하고 있으시다면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과였습니다. 식품산업관리학과였습니다. 시험 끝난 날 이제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행복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아팠을 때 생각보다 외롭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국어였습니다. 학창시절부터 가장 잘했던 과목이기도 했고 점수가 가장 잘 나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사였습니다. 학창시절에 한국사가 항상 제 발목을 잡았었고 한국사는 지루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고 싶었고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혼자 공부할까 생각해보기도 했는데 혼자 하게 되면 진도도 못 따라가고 늘어지게 될 것 같아서 노량진 실강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노량진 강의를 알아보던 중에 방문각 스파르타 반을 알게 되었고 등원관리나 성적관리를 꼼꼼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믿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이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될까봐 걱정되었는데요. 스파르타에서는 등원 관리도 해주시고 1일 모고, 주간 모고, 월간 모고를 보고 저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서 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자습실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도 더 자극을 받아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스파르타 등록할 때 감옥같이 삭막한 분위기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 자극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너무 힘들 때는 상담도 받고 조금 쉬어가기도 하면서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등원관리 시스템입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원에 가기 싫을 때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는데 스파르타에서는 출결관리를 해주셔서 학원에 가기 싫을 때도 의무적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관리 시스템입니다. 매주 주간 모의고사, 1일 모의고사 성적표를 나눠주시는데 몇 등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월간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 분석을 해주시는데 제가 약한 과목이 어떤 것인지, 어떤 파트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상담할 때도 약한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을 상담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수험생분들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준비할 때 걱정도 많았고 항상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시험 전날에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 정말 막막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새 합격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방문각 스파르타와 함께하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합격자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방문각 스파르타로 합격한 김민규입니다. 총 1년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일반행정직렬에 합격하였습니다. 국가직 중에서도 지역 부분 모집으로 뽑는다는 점이 끌렸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자주 연락할 수 있겠다고 좋아하였습니다.
평균 88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과 시험 당일에 운이 따라준 것입니다. 저는 처음 2-3개월 동안은 다른 학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전 학원의 시스템이 단기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옮길 학원을 알아보다가 방문가게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와 한국사 퀴즈를 묻고 답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6시 반입니다. 12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수험생을 통틀어서 3번 정도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문과입니다. 경제학과입니다. 가채점을 하였을 때 기대보다 점수가 높아서 기뻤습니다. 필기시험 이후에 여자친구에게 차였을 때 가장 슬펐습니다. 한국사입니다. 친구와 돌발 퀴즈를 자주 주고받았던 과목이어서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행정학입니다. 양이 방대하고 내용의 일관성이 없어서 아무리 외워도 금방 휘발이 되었습니다. 방문각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인터뷰에 참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간을 제 자신의 성실함만 믿고 보내기엔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까지 관리해주는 방문각 기숙반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학원을 직접 방문하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 방문각을 방문하였을 때 강의실의 크기가 적당해서 쾌적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각 스파르타에서는 일일 모의고사와 주간 모의고사를 통해 성적을 관리해주고 아침마다 휴대폰을 거두어 가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 조성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파르타반이나 기숙반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만큼 합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합격이 절박했고 기숙반에서 함께 수험생활을 했던 다른 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면학 분위기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한두 명과는 가깝게 지냈는데 고민이 있을 땐 서로 털어놓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땐 가르치고 배우면서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제가 이번 국가직에서 합격을 한 것에는 이 친구들과 교류를 했던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찾아뵐 때마다 늘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항상 든든하다는 느낌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방문각 스파르타에서 제공하는 1일 모의고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1일 모의고사는 국어와 영어 두 과목에서 각각 10문제씩으로 구성된 모의고사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로운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열정적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매일 질 좋은 문제를 풀면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각 스파르타에 등록을 하게 되면 아침마다 출결을 관리해줍니다.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게 되면 관리를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직접 연락을 하십니다. 저는 관리를 해주시는 선생님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항상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책상 앞에 일찍 앉는 습관을 들인 결과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 비해 내가 뒤처진 것 같고 고독하다는 느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썼던 방법은 오늘의 할 일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저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소소한 성취감을 얻고 만족을 하다 보면 우울했던 기분도 금방 사라지고 저를 깎아내리는 잡생각들도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험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 불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겠지만 무던히 생활하시다 보면 이런 시간들도 자산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꼭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방문각 스파르타로 합격한 배상현입니다. 2년입니다. 세무직, 국가직, 지방직, 이관왕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 세는 걸 좀 좋아했고 총무를 했던 게 생각나서 도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와, 드디어 끝났다. 식당에 계셔서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식당에서 소리 지르셨다고 합니다. 고생했다, 축하한다입니다.
평균 85점입니다. 강문각 스파르타 시스템, 일간모고, 주간모고, 그리고 선생님들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다가 노량진에 기숙반 있는 게 방문각이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8월 달에 들어와서 스파르타 친구와 스터디를 끝날 때까지 쭉 같이 했다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7시 30분입니다. 12시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 일요일은 가능하면 쉬는 것입니다. 주말에 혼술했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으나 정말 의지가 굳건하지 않으면 추천하진 않습니다. 문과입니다. 경제학 전공했습니다. 모의고사 순위권에 드는 게 목표였었는데 12월 달에 이뤘던 것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 점수 향상이 더뎠던 것입니다. 한국사입니다. 단순 암기에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손우빈 선생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30년 가까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교재가 완벽합니다. 영어입니다. 단어는 외워도 뭐가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독해가 컨디션에 따라 기복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방문각 시스템 덕분에 합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노량진 공무원 기숙반을 검색했는데 방문각밖에 없었고 기숙반 소개를 봤더니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원하는 시간에 깨워주고 학원 전용 자습실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숙반이라고 따로 뭐 간섭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니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큰 돈이 드는 만큼 꼭 합격하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 효율을 만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시스템입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리면 원하는 시간에도 깨워주셔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방문각 모의고사입니다. 1분에 한 문제보다 더 풀어야 하는 공시에서 시간 체크는 생명이기에 처음엔 문제 맞추는 데 집중했고 1월쯤부터는 시간 체크와 과목 순서를 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정말 되는 걸까? 생각도 해봤지만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간 결과 국가직, 지방직 둘 다 합격했습니다. 초시생이라면 방문각 시스템과 선생님들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시고 재수생이라도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초시라 생각하고 선생님들 커리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합격 또는 실패뿐인 공시생활에서 힘드시겠지만 꼭 버티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방문각 스파르타로 합격한 조용찬입니다. 총 1년 3개월 공부했습니다. 교장직입니다. 아버지께서 교도관이셨던 게 가장 컸지만 워라벨도 좋고 교정직 공무원이 제복 공무원인 점이어서 선택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빨리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덤덤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평균 65점이었습니다. 방문각 스파르타에서 출결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매일 등원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교정직 공무원 기숙사 학원을 검색해봤더니 제일 상단에 방문각 학원이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불철주야 직원분들께서 자습실 관리해주시고요. 그리고 출결 관리에 열심히 해주셔서 연락 많이 줬던 거 그게 기억이 납니다.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밤 12시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꼭 노래를 들으며 산책을 했고요. 그리고 종종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거의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문과였습니다. 신문방송학과였습니다. 최종 합격 연락을 받고 술과 참치를 사가고 집에 가는 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필기시험 점수를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와서 슬펐습니다. 교정학이었습니다. 첫 시험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제가 제일 흥미가 많았던 과목이었습니다. 교정학 이준 교수님 걸 들었습니다. 저 이준이가 마지막까지 책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국사였습니다.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었고요. 그리고 양이 너무 방대해서 공부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정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시행착오를 덜 겪고 제가 공부하면서 길라잡이가 된 박문각 학원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있으니 도움을 받으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 저는 단기간에 공무원에 합격하고 싶어서 노량진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네이버에서 괜찮은 공무원 학원이 있을까 검색해 봤는데 제일 상단에 박문각 학원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박문각 스파르타 학원이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고 관리도 되게 철저히 잘해주셔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파르타 수험 생활이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도 그리고 옆에도 뒤에도 저와 같이 공무원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항상 자극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옆에서 도움을 주신 좋은 교수님들 그리고 같이 공부를 준비하는 학원생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면은 노량진 다큐멘터리를 보면 회색빛으로 물든 생막한 도시 그리고 경쟁사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와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더 힘을 얻고 더 삶에 대한 열정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박문각 출결 관리 시스템인데요. 늦은 원생분들이 있으면 직원분들께서 직접 연락을 주셔서 아침에 모닝콜도 해주시고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박문각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이 모의고사가 일간, 주간, 월간으로 진행되는데요. 매번 볼 때마다 난이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도 있고 보통인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만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준비해 주신 모의고사가 엄청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저는 수험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를 항해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좋은 배를 준비해서 항해를 해도 예상치 못한 파도나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난항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시험 직전에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뭐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불안한 것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하면서 저를 엄청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런 불안함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매일 열심히 하던 대로 꾸준하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매일 작은 티끌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태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시험을 준비하고 그 당일날 시험을 치를 때 엄청 큰 자신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큰 파도가 와도 잘 견뎌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돼서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늘 그랬던 것처럼 늘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문각 스파르타 팀 원생들한테 잘 케어해 주시고 애정 넘치게 또 잘 대해 주시니까 꼭 도움을 받으셔서 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Go for it!